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두구씨하고 어머니한테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요. 겨울 전에 오고 지금 이제 겨울이 다 끝나고 이제 따뜻한 3월달에 이제 왔는데요. 아주 귀여운 개들이. 아, 먹네. 그래도 그걸 먹네. 다 먹었어. 오, 좋아하네. 대박. 아, 야, 많이 좀 살 거랬다. 이렇게 사료를. 진짜 좋아하네. 아, 제 지금 다 이 개가 몇 마리예요, 두구 씨? 10마리. 10마리? 10마리. 아이고, 많다. 하나, 둘, 셋, 넷. 아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야. 귀여운 강아지들. 얘네 한가 먹어도 되나? 한가는 안 돼. 어른, 사람이 먹어야지. 아, 과자를 좀 많이 사올 거였다. 그래. 이 과자 좋아하네, 이 과자. 야, 귀엽죠? 총 10마리랍니다. 벌써 봐. 얘가 뭐, 여기 개종이 뭐나. 아, 귀엽다. 아, 귀여워. 여기 한 마리. 예. 아유, 귀여워. 얘네 귀엽다. 짖지 마. 두 마리, 세 마리. 자, 세 마리 있고요. 얘 큰 놈. 아, 얘는 개가 아주, 오, 멋지다, 야. 어, 짱. 왕초. 아, 얘는. 아, 야. 자, 네 마리. 아이고, 새끼도 있네. 다섯, 여섯. 먹어. 아유, 새끼도 있네. 아이고, 총 10마리 같아요.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이, 귀여워라. 하지 마, 저 아저씨 무슨 나라 왔냐? 예, 아이고, 아홉 마리, 총 10마리라고 합니다. 10마리네. 예. 총 10마리에요, 여기 애들 봐요. 아우, 개종이 다 귀엽네. 아이고, 참. 예? 두구씨하고 어머니하고 먹고 살기도 했는데, 개를 10마리 키우고, 닭은 어딨나, 닭. 아유, 귀여워라. 과자를, 야, 그거 좀 남겨올 거랬다, 그지? 아, 말 잘 과자를, 먹네, 진짜 먹네, 야.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닭은 어디다? 지금 닭이 어디, 몇 마리 도둑맞은 거야? 모르겠어, 아직 안 살려봐가지고. 안 살려봤어? 지금 몇 마리 남았어, 지금 닭이? 닭은 어디 있어? 10마리 남았어. 응? 10마리 남았다고? 아유, 귀여워. 따라온다. 아유, 귀여워. 까꿍. 에이, 귀여워라. 아유, 귀엽다. 야, 요거는 우리, 야, 내가 키우고 싶다, 야, 분양. 아? 아니, 개를 좀, 저 분양을 좀. 여기 있네, 여기. 아니, 사료값이 너무 많이 되니까 개를 분양을 좀 하지. 왜? 분양을 왜 안 돼? 법으로 금지해 놨어. 분양은 괜찮아. 아니, 원래 닭은 왜 있어? 누가 키운다면 분양은 괜찮잖아. 너무 많아서 사료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우. 그러면 닭이 그 전에 여기 저 몇 마리 정도 있었는데, 여기 지금 10마리 있다고? 야, 세상에. 예, 여러분. 세상에, 저기, 예? 와가지고, 여기, 나무 뗄감하고, 예? 닭을 도둑 맞았어요. 제가 제일 많이 짓네. 그러니까 쟤를 좀 먹을 걸 많이 줘야 되겠다. 들어가자. 그치. 새끼가 너무 귀엽다. 이제 눈이 다 녹았네, 그래도. 야, 들어와. 들어와. 우리 밖에 나가 먹어야지. 지금 밥물을 우리는 뭐 먹으러 내려가야지 뭐. 어머니 어디셨나? 그 이것저것 좀 뭐 좀 챙겨 왔어요, 두구 씨. 네. 어디 갔나, 빨리. 어머니? 아이고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이고, 다리. 아이고, 맨이나. 그 내가
골절? 아니 전에 다치신 게 아니고? 아니 여기서 또 떨어졌대. 또 떨어졌다고? 응. 아 이게 높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이 세면을 한번 발라줘야 돼 이렇게. 발라주면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 세면 발라주면 좋거든. 조심하면 되는데. 야 니 갖고 선물 내가 갖고 온 거. 어 줬어 들었어. 들었어? 어 저 안에 보여드려. 거기 안마 거기 안마기도 사왔어요. 어 줬어 줬어 있어 있어. 들어가자. 그럼 들어올 수 있어. 예. 아이고야. 그냥 이것저것 막 집에서 그냥 저 안 쓰는 거 좀 챙겨 왔어요. 아저씨도 밥 먹으러 내려갔다. 네. 우리도 밥 먹으러 가요. 우리도 먹으러 가요. 아직도 안 잡사가지고. 들어와. 이거 좀 보여드려. 들어오셔서. 한가하고 이것저것 뭐 필요한 거 종이컵도 여기 쓰나? 커피 먹잖아. 예. 네. 이 종이컵이 이게 강원랜드에 납품하는 컵인데. 제가 저렴하게 많이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달력도 좀, 달력. 달력은 오래 건데 걸라는 게 아니고 쓸 일이 있어. 네. 그죠? 이 달력을 쓸 일이 많대. 안 씻어, 안 씻어. 밤도 안 씻는데. 이거 좀 꺼내봐 드려. 이거 안 씻어. 따로 그 봉지 따로 놓고. 이거 한가하고요. 네,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네. 이거 좋아, 몸에 집에서 좋아. 우리 어머니가 에키스인데, 이게 뭔 에키스라더라. 하여튼 여기 건강에 좋은 건데. 좋은 거, 좋은 거. 에키스인데. 좋아요. 예, 네, 집에, 아, 집에 저 먹으라고 네. 어머니가 준 건데, 많아요. 집에 엄청 많아서. 좀 챙겨봤어요. 여기다 넣어. 여기다 까만 모자 좀 넣어드려. 에키스를 다. 그 안에 넣어드려. 한가도 좀 갖고 왔고. 호박즙. 호박즙. 아, 나보다 잘하네. 나 잊어버렸어. 이것도 좋아요. 그 호박즙 요거 액기스에요. 좋아요. 호박즙 액기스. 하나씩 드세요. 그리고 요거 안마기는 여기다 다 넣으라고. 요거 안마기는 어머니가 저 쓰라고 줬는데, 저야 뭐. 젊으니까. 뭐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그렇지, 가끔, 젊으니까. 가끔 이제 허리 아프면, 이제 허리 아플 때 쓰면, 어우, 진짜 시원하더라고. 안마기 좋은 거야.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쓰는 건데 전기가 들어오잖아. 우리 집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 이거 안마기가? 이런 게 있어? 우리 집에 있어. 아, 그래 꺼내봐 드려. 알았어 우리가 똑같은 거야. 아 진짜 오래 걸려 이거. 바로 먹어야 돼 이거. 전기 쓰니까 여기. 이게 충전하려면 하루가 걸려. 요걸 갈아 끼워서 안마하는 건데 엄청 시원해. 충전하는데 하루 걸리는데 아니 충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기 꼽으면 그래 바로 쓰는 거라고. 아니 그래 그게 아니고 이게 충전하는 건데 충전용 아니라고. 우리 거는 충전하는 아니, 거야 좋더라고. 전기 꼽아서 저기 꼽아서 바로 꼽아서 하면 요거 하면 엄청 시원해. 안마 바르면 제가 이제 허리가 운전하니까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어머니가 이거를 사줬는데 제가 뭐 크게 많이 쓸 일 있나 그래가지고 저, 어머니가 저 우리 저 듣구시게 또 허리 일하고 이러면 허리 아프니까 허리 아플 때 한 번씩 딱 해봐요. 안마 끝내줘. 시원하고. 그러시다. 그냥 뭐, 저, 식사를 뭐, 어머니 저 가요. 저 오는 날은 제가 자주 못 오는데. 네, 자주 외식. 좀 해서 안 와요. 외식하러 가요. 지금 저 일하시는 분들도 지금 식사하러 갔거든요. 우리도 가요. 가서 가요. 사료도 좀 사드리고. 사먹고 내려갔어. 식사를 가요. 식사를 가요. 사먹고 내려갔다고. 내 친구랑. 누가? 그 아저씨가. 뭐래? 친구라고? 앞에 이거 포터차 갖다 놓은 거. 아, 친구래. 친구. 나중에 저 하우스 뒤에, 그것도 나중에 이어 깔고 나면은, 시간 되면 그것도 다 깔아준다. 알고 그치. 가요, 가요, 식사로 가요. 우리도 지금 밥은 먹어야 돼. 가요, 가요. 식사로 가요. 내려가서 가. 가서. 엄마는. 같이 가셔야죠. 아, 같이 가. 아니면, 같이 가. 네, 가서. 아, 다리가 아파 갈까? 갔다. 그, 요 차, 여기. 네, 차, 봐봐. 또 넘어져가지고 다쳤나 본데? 큰일인데? 이랬다. 파스를 좀 살 거예요. 이거 다 깨졌어, 이 파스. 아이고, 맨이야. 반 찾고 내가 처음에. 넘어졌어요? 예? 넘어졌어? 넘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알아채내게요. 뭐가 다또 들키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처음에. 아가 15마리 사다 놨는데. 아, 그러면 어머니 여기 계실게. 우리 먹고 올게. 그, 우리가 저거 사올게. 통닭이나 뭐, 사올게. 차라리. 아니, 걷기 힘드니까. 맞아. 우리 와서 우리끼리 먹고. 그래가지고. 통닭을 뭐 사오든가 하면 되잖아. 사료하고. 응?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뭐래.
아는 자주. 그럼 요거 어머니 요거 강릉에 요거 한가인데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도 좀 배불러. 저 강릉이 한가는 유명해. 그 한가. 국물을 네 같이 내려가라. 두 그냥 가시죠. 왜냐면 제가 가서 사료도 사다 드릴 거야. 아이고, 뭐 사료. 이런 데는 또 돈도. 아니요, 구독자분들 조금 후원해 줬어. 네, 그 제가 오면서 방송을 해갖고 좀 도와달라 했어. 제가 돈이 뭐, 택시 해가지고 돈 얼마 벌어요, 제가. 그래서. 야, 돈이 많이 했고. 예, 주지가 많이 줬어요. 둘레가 오시면. 가갖고. 예, 어머, 하룻밤 자중에 잔 것도 없고. 맨날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 점심 사 먹고. 가는데. 다 알아요. 그 형님하고 저 친해요. 저하고 같은 일가예요, 같은 일가. 제가 창녕 성씨인데, 그 형님이 창녕 도시야. 그리고 같이 일가야. 그 어머니 다리 아프시니까 여기 계시고, 난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가서 저 짜장면집 가서 같이 먹고 왔으면 좋겠는데, 탕수육. 나가도 뒷발 찍고 댕겨야 돼. 아, 그치. 안 되겠다. 불편해서. 그럼 어머니 여기 계세요. 우리가 그러면 맛있는 거 사갖고. 아, 그 사지 마고 돈 들이지 마서. 아니. 그냥 걸어. 가자. 니나 가자. 그럼 우리 저. 바지도 안 가려나. 오버리 그거. 꼭 한가 좀 드시고 계세요. 그 저 그 호박즙 하나 까서 드시고. 어른 계시면 어른 잡수 좀 놔주지 마. 아, 우리는 뭘 그 천재야 집에. 아유, 그 호박즙 좀 하나 까서 드시고. 예. 그 안마기 좀 편해요. 그 아플 때 저기. 허리 아프고 뭐 다리 아플 때 하면 하시면 돼요. 네. 좋아요. 시원해요. 사람이 뭐 키가 좀 해놓 이거 사람이 일을 해도 다리는 막 허리 아프다고. 여기 안마기가 김수자 핸디 안마기라고 요 꽤 유명한 저기 안마기 제였고 제한테도 제가 쓸 일이 있어요. 오신이라고. 처음부터 돈 들여 가지고. 근데 이달 뭐 다 줬나? 식사로 가시죠 뭐. 걔 뭐지? 걔도 주고. 양발 신었나? 안 신었네. 양발 신어 듣고 씨. 오버 있대. 그래 춥진 않네 이제. 안 추워. 이제 안 추워. 완전 봄이야. 아니 아침에 쌀쌀해. 아침에, 그렇지 산골이니까. 그래도 완전 문어 못 발라가지고. 아침에 쌀쌀하지. 근데 추울 것 같아, 그지 바닥이. 따뜻하게 입어야. 따뜻하게. 아이고 그래도 어르신 보니까 맨날 그냥 제가. 집에 이래 있으면 걱정인데 하고 걱정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82이에요. 아 80, 30, 42년생이야 우리 어머니가 친엄마가 우리 친엄마도 많이 아팠다가 암 걸렸다가 유방 안 걸렸다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운동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저기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시지? 88도 안 되겠어요. 88? 나도 큰아가 그래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거의 다 빠졌어. 88세, 이제 곧 90 다 되시네. 그래도 저렇게 정정하시니까. 그렇지. 정정하시네. 어디 넘어지지 않으면 괜찮으신데. 알아서는 그거 하나 없어져가지고 그래, 이거. 그게 안 좋아, 턱이.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왔다가 가는데 뭐 의원도 모르려고 그러대. 들어가서 야를 깨우고 내보냈더니 엄마 차 타고 내려가더라고. 닭을 사다 놨더니 그래 자꾸 아가 사다 놨는 거래. 엄마 그래 자꾸. 자, 외식하러 가겠습니다. 그래, 이거.